스쿠페스트 미라클 라이브. 스쿠페스 출시 10주년에 맞아 출시된 스쿠페스의 후속작이자 스쿠페스 시리즈의 다섯 번째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게임이 10년 전에 나왔던 스쿠페스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평가는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이점과 평가를 이번 살펴드릴 거는 장점하고 단점을 이제 나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4그룹인 뮤즈, 아쿠아, 니지카사키, 리엘라, 이렇게 4그룹의 메인으로 하는 첫 게임이 되겠습니다. 스쿠페스 1 같은 경우에는 뮤즈랑 아쿠아 위주의 스토리였다면, 스쿠페스 2 같은 경우에는 각 그룹 간의 이제 메인 세계관과 채팅 기능을 통한 각 부원들 간의 간단한 스토리 같은 것도 볼수 있다는 것과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쿠페스 1에 계승을 했다는 점인데요. 당시에 모든 패턴과 난이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쿠페스를 체험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한 패턴과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스쿠페스 1을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스쿠페스 1을 즐겼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계를 통해서 일부 친구와 앨범을 획득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키웠던 계정의 친구들과 카드들을 보면서 예전에 플레이했던 기억들을 추억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메모리얼 가챠가 추가가 되면서 교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더 카드를 이제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스쿠페스 1의 UR 카드가 이제 2로 이제 넘어오면서 가챠를 별도로 하지 않고도 획득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향상된 가챠 연출인데요. 연출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편지만 이제 딸랑 나오고 끝이었는데요. 봉투만 딸랑 나오는 것이 아닌 각 그룹을 상징하는 아이템인 깃털, 종이 비행기, 무지개, 별똥별, 이네 개의 상징을 함께 볼수 있다는 점에서 출시 이전부터도 굉장히 호평이 되었고, 현재 언급드린 장점 중에서도 가장 좋은 특징이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出会いは一期一会、大切にしなきゃだよね。기타 내용들 중에 언급을 할 거는 LP 소모 시스템 변경. LP 소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같으면 난이도별로 LP 소모량이 각각 달랐는데 이제는 10으로 통일이 됩니다. 무조건 클리어를 해야만이 LP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운 곡을 하든 쉬운 곡을 하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시작을 하든 클리어를 하게 되면 똑같이 1회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변함없이 자신의 실력에 맞게끔 LP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올 퍼펙트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데, 올 퍼펙트 시스템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창에서만 잠깐 나오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프로필도 나오고 선택창에도 이제 추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할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점을 몇개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스쿠페스 1을 계승한 게임입니다만 시스템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올퍼펙트를 할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한정 강화를 끌 거면 스킬을 아예 빼고 해야 된다는 게좀 문제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발동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 따로 존재했기 때문에 어떠한 덱구성을 하더라도 스킬이 발동되지 않는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현재 삭제가 되었고 표시 사이즈도 따로 없고요. 판정이나 콤보수 표시를 변경할 수도 없고요. 플레이 배경도 각 그룹마다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바꿀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아이콘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변경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세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시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죠. 굉장히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밝기를 낮추거나 없애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밝기를 0으로 하고 리듬 게임을 할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배경도 좀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윙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판정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판정 범위가 바뀌었었는데 2로 넘어오면서 이제 2프레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판정 자체는 쉬워졌으나 스윙도 똑같은 판정이에요. 스윙이랑 단노트가 1 같은 경우에는 달라가지고 스윙이 어느 정도 유하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퍼펙트 치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일반 노트하고 스윙 노트 간의 판정 자체가 똑같아지면서 너무 까다로워지고 퍼펙트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식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비트엔젤이나 니코프리 여자에게 같은 걸 플레이했었는데 겹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아예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유저들이 다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클리어율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점 때문에 빨리 고쳤으면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난이도하고 아예 다른 곡들이 많기 때문에 하기도 전에 기피를 하는 현상이 생길까봐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그 같은 것도 많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노트가 아작이 나서 내려오거나 음이 아작이 나거나 선 부분 선이 가끔 그어져가지고 물론 이게 플레이와 연관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 정도의 버그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안내문 같은 경우 약관 같은 걸 우리가 보면서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의 모든 게임의 기본이 되는 약관을 플레이어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는데 인게임 내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반강제되는 가챠 시스템도 문제가 됩니다. 스크패스 1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원 영입 시스템을 통해서 5% 이내의 확률로 레어 부원을 확 획득해가지고 별도의 가챠 없이 덱을 기본적으로 맞출 수는 있게 해놨는데 출시가 되면서 그런 시스템이 전부 다 빠졌어요. 일반 부원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들어온 것도 있지만 레어 부원 같은 것도 획득하려면 가챠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 반강제성을 띄고 무엇보다 이제 무과금 유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재화를 어느 정도 모으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강제성을 띠는 요소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 발적합니다. 현재도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살짝만 만지면 뜨겁습니다. 이게 다른 게임 할 때는 그렇게 뜨겁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시간 2시간 하면 발적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게임과는 다른 느낌이죠. 이제 안드로이드 모델 아니면 다른 기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발적화가 많이 일어나고 프레임 드랍도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플레이하기 어렵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유저분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신규 유입이 나중에 가면 막힐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단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난이도가 간소화 됐습니다. 기존의 이지, 노말, 하드, 익스퍼트, 마스터 다섯 개의 난이도에서 노말, 하드, 익스퍼트, 마스터 이렇게 네 개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렙 난이도가 한 곡, 3렙 난이도가 세 곡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 리눔 게임을 하는 유저 같은 경우는 이지 난이도가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처음 정말 리눔 게임을 막 시작하는 유저들은 이지 난이도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리눔 게임에 대한 감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삭제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당시에 마스터 난이도가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픈 당시에 난이도 추가가 된 악곡이 하시노소라와 관련된 악곡이 전부입니다. 6곡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스크패스 1에 있는 악곡을 그대로 싹 가져왔어요. 가져오면서 이제 기간 악곡이 삭제가 된 건 좋아요. 별도로 추가가 된 악곡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1에서 2로 바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추가돼야 되는 악곡이 아직도 200곡이 남았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쪽 의견이 맞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악곡도 즐기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강합니다만 그래도 전자가 좀 더 어필이 좀 많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레벨 스케일 강화 각성 방식 이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이 각각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쿠베스 1 같은 경우에는 부원이나 서포트 카드를 사용해서, 스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 특성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부원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아이템을 사용해가지고 각성하는 방식을 채용을 했다면, 스쿠베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특정 아이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 아이템을 획득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각 요소를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출시 초반이라는 점 때문에 이걸 나뉜다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나쁘진 않은데, 대충 레벨 올려보니까 80렙 올리는데 약 87,000 경험치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모을 수 있게만 해준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신규 유저하고 기존 유저 간의 격차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재화 요소가 충당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도 의견이 좀 엇갈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쿠패스2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1회 요소들을 정말 기본적인 것만 가져와서 출시를 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기존 유저들은 이제 추억을 느끼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신규 유저분들은 이제 큰 진입 장벽을 낮춰가지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버그 같은 거라든가 오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적인 요소라든가 정말 부정적인 거는 갖고 오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IP가 10년이 됐다고 하지만 10년간의 노하우가 이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안 좋은 게 좀 강하다 보니까 좋은 요소가 묻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차같이 정말 큰 호평이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리듬 게임 하려면 리듬 게임적 요소도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스쿠패스 1을 9년간 해왔기 때문에 초창기적인 요소, 어느 정도 발전한 요소, 인플레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것도 전부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스쿠패스 2가 나왔을 때도 정말 많은 기대를 했고 많은 우려를 했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딱 예상을 한 것처럼 나왔어요. 정말 좋은 것도 있고 정말 나쁜 것도 있는데, 결론만 살펴드리면 나쁘다는 거. 정말 심각한 게 좀 많아가지고, 발적화라든가 스윙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게 신규 유입이 좀 힘들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추억을 회상하려다가 추억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점에서는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추억을 플레이하려고 들어갔었는데 내가 아는 스쿠패스가 맞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딱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이제 별도의 업데이트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정말 리듬 게임적 요소로서 아니면 러브라이버 IP를 사용한 게임으로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결론적으로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스쿠패스 1을 서비스 종료하기까지 하고 이렇게 나온 작품이니까 스쿠패스 1의 명성이 맞게끔 2도 이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가장 큽니다. 오랫동안 즐겼던 스쿠패스 유저로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카리였습니다.